대체 어쩌다 이렇게.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아버지. 안돼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. 대체 왜 그녀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. 아니 마음에 안 들고 자시고. 저건 포켓몬이잖아요 미친놈아. 전 이제 하루라도 가디언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린걸요. 얘가 대체 왜 이래. 상식적으로 사람이랑 포켓몬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. 그치만 저 진짜 가디언만 생각하면 못 참겠는 걸 어떡해요. 그리고 솔직히 저 정도면 쌉가능 아닌가. 쌉가능은 뭔 쌉가능이야. 아무튼 절대 안돼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아니 왜 제 마음은 이해하려 해보진 않고 화만 내세요. 아버지도 가디언 한번 맛보시면 이해해주실걸요. 계속 그렇게 이유도 없이 반대만 하시면 저도 이런 집 확 나가버릴 거예요. 이놈이. 그렇게 아들놈을 설득시키기 위해 야생의 가디언을 관찰하러 나왔다.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식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할 테니. 애초에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녀석이랑 결혼을 어떻게. 뭐지? 순간 녀석이 아름답게. 아니 아니 뭔 생각을 하는 거야. 저건 그냥 포켓몬이라고. 포켓몬. 그래 저 행동하는 것도 봐봐. 그냥 짐승이나 다름없잖아. 저런 게 대체 뭐가 좋다고. 뭘 또 넋놓고 보고 있는 거야. 내가 저딴 거에 빠질 리 없잖아.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보면. 응? 이 자식 갑자기 어디 갔어. 와씨 갑자기야. 갑자기 뭐야. 해보자는 거냐. 뭐야 이건. 나보고 먹으라고? 저리 안 꺼져? 이딴 식으로 인간 흉내 내려해봤자 겁나 기분 나쁘기만 하거든? 괴물 자식이 어딜 주제도 모르고! 역시 이해를 못하겠어! 대체 어떻게 저런 거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야? 집에 들어가면 한 소리 제대로! 우와! 쇼댓! 이건... 너... 날 구해준 거냐? 왜지? 그렇게 모질게 됐는데... 그런가? 겉모습이 어떻든 중요한 건... 그래, 네 말대로 이해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야생에서 만나보고 왔다. 그럼... 그래도 난 역시 이해 못하겠더구나. 어떻게 포켓몬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지...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다.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라는 걸. 아버지도 깨달으셨군요. 그 녀석 안이 얼마나 좋은지. 여전히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다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. 네 인생을 살거라. 아버지! 뭐야 너? 가디언은 어쩌고? 네? 제가 언제 가디언이랑 결혼한다 했어요? 애초에 걔 수컷인데요? 뭐? 아니 그치만 네 입으로... 어? 전 이제 하루라도 가디언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릴걸요. 하루라도 가디언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릴걸요. 전 진짜 가디언만 생각하면 못 참겠는 걸 어떡해요. 못 참겠는 걸 어떡해요. 못 참겠는. 아버지도 가디언 한번 맛보시면 이해해 주실걸요. 아버지도 가디언 한번 맛보시면 이해해 주실걸요. 미친 새끼야.